약간 조건물 선생님 같아. 오늘은 저희가 서로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브이로그나 별레드 인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 헤어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하는 방식이 조금 많이 달라요. 맞아. 서로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저희가 그냥 서로에게 아이템 자체도 서로 골라줬어요. 평소에 제가 동생이 하는 메이크업을 보고 이런 게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동생도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보고 언니는 이런 게 잘 어울리겠다 해서 서로 골라준 제품들이 이렇게 딱 앞에, 본인들 앞에 있거든요. 잘 고른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윗대 거는 좀 잘 고르지 않았나.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발라봐야 할 것만 발라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럼 이 아이템들은 어디서 가져왔죠? 바로 무신사 뷰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된 무신사 뷰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저희가 드리자면, 제가 무신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패션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해서 등급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무신사 사용할 때마다 가장 좋았던 점이 무료 배송이 된다는 점? 사실 이게 막 몇만 원짜리를 사도 배송비가 들면은 그게 좀 아깝거든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 무신사 뷰티도 동일하게 제품을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후기를 작성하시면 최대 3,500원까지 적립금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대 15% 매월 총 16개 쿠폰이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직접 저희가 쇼핑을 해서 셀렉을 했었는데, 그 쿠폰을 다 이렇게 막 제일 높은 가격순에 가장 높은 할인율 먹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구입했던 아이템들 거의 다 쿠폰 할인을 받았어요. 그쵸? 네, 혜택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약간 이득 보는 느낌? 일단은 제가 그래도 언박싱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 거 먼저. 윗배가 글로시한 메이크업 좋아하니까 레드 체리? 체리 체리 컬러?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긴 해. 약간 살짝 라벤더 빛이 나는 예쁜 거 골라주셨네요. 아, 하이라이터네요. 동생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캄캄. 자, 하나씩 짜라란. 완전히 뮤트로 굴리셨어요. 네네네네네. 한번 열어볼까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이거는 쉐딩. 그냥 이거는 쉐딩인데 약간 네. 코 쉐딩이나 이런 거를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해드리려고 약간 눈, 음영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애교살 부분에 뭔가 포장지부터 지금 딱 제 색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보여주세요. 살짝, 혼자 보시지 마시고. 살짝 형광빛이 있긴 한데 좋아요, 좋아요. 언뿔 원이면 예쁘다. 예쁘지? 올해 얹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예쁘다. 네, 이런 게 좀 고급스럽거든요. 하이라이터. 네. 예쁘다. 네, 구매해본 이 무신사 뷰티에서 구매를 해본 이 아이템들로 서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누구부터 하나요? 저부터 봤나요? 네네. 이제 화장을 저희가 지금 좀 저희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고 이제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화장을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싹싹. 생얼로 왔습니다. 네, 생얼로 왔고 저희가 저 먼저 이제 받아볼 건데 거울을 치웠어요. 거울을 못 보게 한대요. 거울 아예 치워버려. 지금 저 카메라도 지금 살짝 잘 보이고 있는데 약간 무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네네. 자, 시작해볼까? 저 머리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해주세요. 이 뒤로. 그럼 너무 웃기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인형 거리. 보이는데? 보세요. 진짜? 가져갈게요. 어떻게 빼는 거지? 선생님! 아, 우리 모델분께서 한숨 쉬지 않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좀 등도 펴고 이렇게 앉아봐요. 이렇게. 자신감! 자신감! 아니, 지금 본인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어. 다시 펴세요. 네, 됐어요. 조금만. 돌팔이 같은데. 표정 푸세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코에 모공이 정말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어찌 보세요. 팔짝. 피자. 선생님 화장을 왜 하셨어요? 메이크업 안 해요? 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거 붓 좋다. 아니, 좀 조용히 해봐. 너무 무서워. 제가 무서워서요? 네.
톤은 어떻게 잘 맞나요? 본인이 선택해서 지금 선글라스 어! 완전 갈라졌네! 나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 아니야? 쫄파리 같아요. 말이 많으세요? 아 정말 아! 자, 아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요? 그거 본인 얼굴 했을 거라. 어 붙잖아 좋아. 진짜? 아 느낌도 되게 좋아. 잘 샀네.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예쁘다. 얼굴이 어쩌면 좀 그만이. 아니 이거 붙지 마세요. 자 다음 뭐 하실 거죠? 눈썹 해야죠. 난 근데 눈썹 그리는 게 제일 걱정돼. 아, 손이 조금 덜 떨리는 약간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 내 눈을 안 맞아. 눈동자가 너무 웃기잖아. 근데 눈썹 하기 전에 눈썹도 안 빗어주시네요 선생님. 이렇게 거침없이 그리지? 약간 두꺼워지긴 한데. 아 저 두꺼운 눈썹 싫어하는데? 너무 길게 빼서 관자놀이까지 다는 건 아니죠? 지금 좀 그런 느낌인데. 끝내. 이걸로 할게요. 이거요? 안 보여 근데. 블러셔를 좀 과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아요, 저도 과하게 해요. 네. 괜찮아요? 잘 어울리네. 너무 예쁜데요? 확실해요? 뭉쳐가지고. 아까 어제 좀 찔러 바르더라. 아니 좀 이쪽으로. 네. 근데 색깔 잘 골라주셨네. 그래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이거 이런 거로 전체 깔 거면 깔고. 아,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이거를 크게 깔 거고요. 이 은은한.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뭐.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네네. 네네. 이 좀 은은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네. 좋아요, 은은한 걸로 좋아요. 가다가 이제 이걸로 좀 음영을 넣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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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찡찡찡찡. 네네네. 네네. 정말 남의 얼굴에. 화장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왜냐면 너무 높아요. 오, 어머, 예쁜데? 불안한 표정 하지 않으실게요. 내리세요. 근데 약간 연해서. 은은하게 가면 그 눈 떠보세요. 눈은 뜨는데 저는 쳐다보지 마세요. 어, 초롱 브러쉬라니까? 어쩌라고요? 빨리 해주세요 그냥.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니 이 반짝이를 애교살 주변에 그려드릴게요. 초롱 브러쉬로 그걸 했어야 됐나? 선생님 약간 메이크업 루틴 같은 게 따로 없으신가 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지금 한 40분 된 것 같은데. 입봉이네요. 갑시다. 가루가 조금 나네요. 이제 마스카라 할게요. 이거는 본인이 하세요. 아 네 이거는 좀 무서워가지고. 잘 되고 있어. 뭐 하세요? 하이라이터. 아, 고개 하이라이터를 하시는? 오, 눈 모양을 되게 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선생님, 너무 화면을 다 가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거의 키스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 환불 받고 싶어요. 귀여워요. 이제 아이라인 해봐도 될까요? 네네. 오!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어떡해. 선생님. 선생님. 망했다는 저 표정. 아니에요. 좋아요. 이쪽을 조금. 아니 내려가지. 괜찮은 것 같은데? 입술 입술. 틴트. 이 색깔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 약간 에마 달달한 냄새. 어 왜 이렇게 달달한 냄새 나? 네 입 냄새인 줄 알았어. 플럼퍼 발라주신다. 네네. 와 이거는 내가 쓴 거랑 다르긴 해. 색깔이 없어. 무슨? 근데 어차피 그것도 색깔이 별로.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쁜데 맞아?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약간 전문적인데요? 약간 작아지고 엄청 많이 빠졌네. 아니요 근데 이거는 아 퍼프 제가 물을 좀 묻혀올게요 잠시만요. 아, 네 이거를 어? 이거 되게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가볍게 발린다. 나 그냥 입술까지 다 발라. 왜? 나 아! 언니 왜 이렇게 하얘? 이거 맞아? 근데 이거 파운데이션 색깔 너무 힘들어 했나? 아니 잠깐만 나 보정 좀 잠깐 특수금 언니 광대 공포증 있어. 아니 근데 아까보다 조금 먹기는 했어. 그래? 눈 떠봐. 이제 블러셔를 약간 이거 피치 컬러를 먼저 한번 깐 다음에 약간 이 컬러를 한번 저는 약간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크서클을 블러셔로 살짝 저 심해. 네 약간 가려주는 거를 좋아해요.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눈 까세요. 네네. 괜찮아요?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입술을 하얗게 눌러놔가지고. 어, 근데 글로시한 거 너무 예쁜데요? 그냥 조금. 가만히 있어.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이 뭐였죠? 아, 같은 거 쓰는 거죠, 저희? 간질간질. 아! 아, 괜찮아요. 어, 왜 지우시죠? 눈썹을 진짜 거의 안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스머지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요. 훨씬 예뻐졌어요. 그래요? 나는 조금 진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와 부드러워요. 아 엄청 부드러워. 이게 좋은 브러쉬인가 보다. 이걸로 약간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죠? 간질 앞이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게 다급하게 지우시는 느낌인데. 아니. 이 부분을 좀 채워가지고 코를 어떡하게 붉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본인이 뷰러 직접 하세요. 지금 뷰러 바로 가나요? 아 아니에요. 약간 요런 컬러로 베이스를 깔은 다음에 요걸로 살짝 음영을 줄 거예요. 일단 먼저 이걸로 오, 겁침 없으시네요. 네, 눈두덩이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동공 부분에서 요렇게 나 눈 떠주실래요? 네, 근데 약간 옛날에는 그래서 엄청 두껍게 그리는 게 무쌍 메이크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특징이래요. 부러워! 좀 더 쳐주세요! 아니 나 눈이 뿌얘졌는데? 그리고 눈이 뿌얀 게요? 이걸로 이거 하이라이터 브러쉬가 뭐지? 없나요? 코 부분에 끝부분을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턱 부분 그리고 살짝 인중 부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왠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주세요. 된거요? 네. 아 너무 길어요. 아 홍수 왜 이렇게 길어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 네 애교살 부분에 살짝 맞췄어요. 잘 나오고 있으려나? 약간 피곤해 보여요. 빨개요. 아 점. 본인이 점을 항상 찍으시잖아요. 여긴가요? 네. 어 망했어. 감사합니다. 이걸 했다가 망할까봐 조금 무서워서 진짜 조금 그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저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스머지거든요. 느낌이 이상해요. 까다로운. 와 까다로운 고객님이시네. 예쁘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근데 맞아요? 해주세요. 입술이 되게 귀여우세요. 그리고 약간 제가 파츠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안 차가우세요? 이거 플로우 발라가지고 괜찮아요. 조금 오한이 되고 살짝 소름이 돋긴 하는데. 머리를 네 머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너무 추운 느낌이 갑자기 플럼퍼 때문인가? 그래서 좀 머리 묶고 끈이요? 네 묶고 있다 보면은 이게 약간 스며들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예뻐요 아이돌 같아요. 됐어.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괜찮아요? 얼른 들어가세요. 어? 어 잘했는데? 저 본인은 보지 마세요. 아 네네. 어 나름 괜찮은데? 괜찮지? 어 잘했는데 나름?
그래. 오, 과하지 않게 했네. 네, 잠깐만요. 본인은 조금 제가 손을 다시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입술 색이 없지? 네가 먹었나 봐. 아니 근데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머리만 빼면은 표정은 되게 괜찮은데. 그래? 확실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엄청 미숙하게 한 것 치고는 결론은 본인 얼굴은 본인이 하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된 무신사 뷰티가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부터 헤어 제품까지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서로 메이크업이랑 헤어까지 서로 해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어요. 네. 혜택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요? 우리 베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베베자매도 무신사랑이라고 쿠폰함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20%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20%. 그리고 이제 무신사 뷰티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픽했던 뷰티 제품들을 아랫배픽, 윗배픽 이런 식으로 총 두 가지를 버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레플을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바이.